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수컷들의 소울푸드 제육볶음으로 샌드위치를 만들 겁니다. 다소 성차별적인 발언일 수 있으나 소신 발언 하나 하자면 제육볶음, 돈가스 중에 하나라도 싫어하면 그건 남자가 아니고 마카롱, 떡볶이, 닭발, 곱창 중에 두 개 이상 싫어하면 여자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상남자라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제육볶음을 샌드위치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먼저 양파, 대파는 굵직하게 채 썰어주시고 양배추는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마늘은 꼬다리 따고 취향에 따라 편 썰어주시고요. 저는 살짝 덜 익은 마늘에 채 가시지 않은 알싸함도 느끼고 싶어서 반 정도로 두껍게 썰었습니다. 여기에 매운맛을 가미해줄 청양고추도 줄기 부분만 날려주시고 취향에 따라 크기와 양을 조절해서 어슷 썰어주세요. 돼지고기는 앞다리살을 들 건데 저는 마트에서 불고기용으로 손질된 걸 샀습니다. 삼겹살은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부담스럽고 저렴한 뒷다리살은 또 너무 뻑뻑해서 별로니까 제육볶음 만들 때는 지방이 적당히 껴있는 앞다리살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고기 상태가 아주 좋으니까 별다른 손질은 하지 않을게요. 양념장은 고추장, 고춧가루, 설탕, 미림, 간마늘, 간생강, 후추를 하단 더보기란에 재료양만큼 넣어서 섞어줍니다. 저는 물엿을 사용하지 않고 설탕으로만 단맛을 잡았는데요. 물엿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최대한 수분기가 적은 양념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드라이한 양념으로 재료를 볶았을 때가 불맛을 입히기 더 쉽거든요. 재료들을 드라이하게 볶으면서 불맛을 내고 나중에 물을 넣어주므로 수분기를 컨트롤할 겁니다. 양념은 잘 섞어서 하루 이틀 정도 숙성시키면 더 맛있어지겠지만 저는 그냥 오늘 바로 만들어서 바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빵에 수분 흡수를 막아줄 스프레드를 만들 건데 쌈장, 마요네즈, 홀그레인 머스타드를 사용할 겁니다. 쌈장이 짠맛과 고소한 맛을, 마요네즈가 부드러움을, 홀그레인 머스타드가 산미를 더해줄 거예요. 이것도 분량만큼 덜어서 잘 섞어주시고요. 야채는 상추와 케이허브, 깻잎, 치커리, 제가 좋아하는 겨자잎과 적근대, 케일을 준비했습니다. 딱 보면 눈치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제육볶음 먹을 때 같이 먹는 쌈장과 모듬쌈입니다. 원래 컨셉이라는 게 작은 디테일들이 모여서 완성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양상추나 로메인, 버터헤드 같은 샌드위치에 자주 쓰이는 야채들 말고 쌈야채로 준비했습니다. 얘들은 모듬쌈으로 한 번에 파니까 가격적으로도 더 메리트 있기도 하고요. 야채는 물에 씻은 다음 키친타올 등으로 물기를 잘 제거해주세요. 그래야 샌드위치를 만들었을 때 빵이 물을 빨아먹어서 질척거려지는 걸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물기를 제거한 다음엔 질긴 줄기나 뿌리 부분을 잘라내주시고요. 취향에 따라 썰어서 쓰는 것도 좋지만 저는 진짜 쌈 싸먹을 때처럼 통으로 사용할 거예요. 빵은 바게트를 쓸 건데 끝부분 잘라내고 중간 부분으로 원하는 길이만큼 잘라줍니다. 저는 자르고 보니 딱 17cm 정도가 나왔는데 제육볶음 양에 따라 딱 맞추려면 20cm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샌드위치를 만들고 나니까 제육볶음이 딱 두 숟가락 정도 남게 되더라고요. 빵은 반 갈라서 속을 약간 파주고 에어프라이어 180도에서 5분 토스트 해주겠습니다. 에어프라이어로 빵을 토스트하는 사이 불 앞으로 자리 옮겨서 강불로 예열한 팬에 고기 먼저 구워줍니다. 고기에 지방층이 어느 정도 껴있으니까 기름은 따로 두르지 않고 구울게요. 여기서 마이야르를 한번 일으키기 위해 미리 양념에 재워두지 않고 고기부터 굽는 겁니다. 고기를 굽다 보니 생각보다는 사이즈가 좀 큰 것 같아서 가위로 잘라줬고요. 색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프라이팬 빈 공간에 간장 태우듯이 넣고 볶아서 간장의 풍미를 끌어올려주세요. 먼저 만든 쌈장 마요가 염도를 어느 정도 갖고 있으니까 간장은 딱 밑간만 될 만큼 사용해주시고요. 간장이 한번 잘 섞이고 나면 중불로 내려준 다음 야채 넣고 양념장도 넣어서 잘 볶아주세요. 보시면 유분기와 수분기가 굉장히 적은데 이 상태로 볶아주면 집에서도 불맛을 내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대신 양념장에 들어있는 당성분 때문에 타기가 쉬워지니까 불을 중불로 내리는 겁니다. 중불로 볶아도 불맛은 충분히 나게 될 거예요. 야채가 어느 정도 익으면 물을 넣어서 수분을 추가해 줄게요. 저는 제육볶음이 바싹 마르지 않고 촉촉한 정도만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서 물을 50ml만 넣고 원하는 상태가 될 때까지 강불에 수분을 날리며 볶았습니다. 딱 이 정도 느낌이 고기도 푸석푸석하지 않고 빵도 질척거리지 않는 적당한 수분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에어프라이어에서 토스트한 빵을 꺼내고 미리 만들어둔 쌈장마요 스프레드를 빵 안쪽에 골고루 발라주세요. 너무 많이 바르면 맛이 짤 수 있으니까 적당히 얇은 두께감으로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위에 제육볶음 고기와 야채들을 골고루 깔아주세요. 빵 속을 미리 파낸 덕분에 제육볶음을 생각보다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마늘과 고추는 한 곳에 뭉치면 맛이 너무 자극적일 수 있으니까 최대한 신경 써서 고르게 깔아주시고요. 집에 오이 피클이나 할라피뇨 피클 같은 게 있다면 제육볶음 위에 올리셔도 좋습니다. 그 위에 쌈야채들도 골고루 올려주세요. 어차피 위에 빵 올려서 한 번 눌러줄 거니까 좀 두껍다 싶을 정도로 넉넉하게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윗빵 덮고 손으로 눌러서 모양을 잡아주시고요. 완성된 샌드위치를 빵칼로 비스듬하게 썰어주면 제육 샌드위치 진짜로 요리 끝! 먹어보면 아 이거 흔히 샌드위치 먹을 때 같이 먹는 스프나 커피, 주스보다는 고춧가루 살짝 들어간 냉이 된장국이나 시래기국 같은 게 땡기는 그런 맛입니다. 기대를 초월할 정도로 조합이 괜찮아서 헛웃음이 살짝 나오는 그런 맛이에요. 개인적으로 밥과 빵, 면, 이 탄수화물이 주가 되는 식재료들은 서로 스위치가 잘 될 때가 은근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재들은 다 아는 라이스버거라든지 급식실에서 스프에 밥 말아먹던 맛잘알 친구들이라든지 샐러드를 현미 잡곡밥이랑 먹으면 라이스볼이 되고 빵에 넣어 먹으면 샌드위치가 되고 중앙아시아에서 고기 국물에 빵 찍어 먹는 게 그런 예시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제육 샌드위치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만들어 봤다가 그때 당시 친구가 뭐 그딴 걸 만들어 먹냐며 살짝 기분 나쁜 조롱을 들었었던 기억이 나는 메뉴입니다. 아니 불고기도 샌드위치로 만들어 먹는데 제육볶음이라고 안 될 거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맛이 괜찮은 게 혼자만 알고 있기가 아까워서 세 차례 정도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베스트 레시피를 뽑아내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 자체는 제육볶음으로 샌드위치를 만드는 데 포커스를 둔 것 같지만 이 제육볶음 레시피가 상당히 괜찮아서 굳이 샌드위치까지 만들어 먹지 않아도 이 레시피대로 제육볶음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도 맛있게 만들어 보세요.